위에서 지금 밀가루 반죽을 끓고 있어요. 자, 이제 부추하고 참나물 뜯었고요. 아이고, 이거 저기 당귀 냄새 맡으면 안 돼. 네, 여기서 이제 참나물 부추기 할게요. 바깥에서요? 예. 작은 거. 다 프레펜션 잘. 새 거 어디 갔어? 그거도 새 거잖아. 이거? 이거? 응. 까만색 거. 하나 철 언니가 뭐 쓰던 거 가져온 거 있고. 저 이거 두 개로 해야 돼. 어. 이거 먼저 씻어야 돼. 와, 지금. 소나무 다 밑이라 솔잎이 되게 많아. 여기 소금 넣어놨어 언니. 여기 어디? 여기. 아, 소금 넣었다고? 응. 저 안 넣는지 알고 있다가 또 넣을까봐. 나는 안 넣지. 아이고, 막 낙엽도 있고. 저거 부추 저거 따 씻은 거야? 아, 이거 씻은 거야. 거다 해. 이게 뭐 있으면 곤란해. 잘 똑바로 해. 여기 저거 씻을 거면 이거 건더기 맞게 버렸네. 이게 솔잎이 많아가지고. 부추하고 참나물 같이 부치면 맛있겠지? 아니야, 소나무도 몸에 좋잖아, 그치? 그럼 솔가지도 늦깎나? 솔가지도 늦까요? 안 돼요? 안 돼요. 없어요. 안 돼요? 하나씩 닦아야 되겠다, 그치? 자, 부추는 여기 가고. 여기 닦아. 네. 왜 나가 있어? 물 때문에. 물 없다 때. 그 물을 왜 피워? 나 나가 나와 있는 걸 몰라 나와 있어. 아 그거 나와 있어. 저번에는 어떻게 무마가 됐어? 자, 이 가방 가져. 자리 일로 드리는. 해야 되나? 아니 이거 말고. 이야, 왜 이렇게 솔잎이 많아? 이게 비가 와가지고 달라붙어 더해. 매운탕 끓여 쌀 좀 넣어주세요. 쌀 그거 다 먹었어? 응. 꺼냈어? 아니 안 꺼냈네. 꺼내 그 새쌀로. 꺾이면 안 돼. 또 밑으로 가면 안 돼. 그거 다 꺼내고. 그거는 다 먹어. 응. 그거 닦고 한번 휴지로. 그거 다 먹었나? 네. 그럼 한번 닦아야 돼. 쌀통을. 껐어요. 껐지요, 아까. 큰 건 좀 잘라야지, 그지? 아, 칼로 이건 어차피 다 한 번씩 잘라야지. 이건 잘라도 잘라도 돼. 큰일 났네. 너무 길어. 이건 맛있지. 꽃잎도 들어갔네. 얼어서 아무것도 안 돼.
어제 보내놨지. 지금 봄이잖아, 언니. 이왕은 겨울이고. 자, 됐어요. 이거 물 더 빠져야 되나? 그냥 넣을까? 자, 이제 나물을 다시 섞고요. 자, 어떻게 할게요? 이거 한 번씩 잘라야 돼. 길어. 길다고? 응. 듬성듬성 잘라야 돼. 그냥 넣어봐. 길다니까? 어차피 이거 길게 해줘, 나물 가는 데는. 참나물 보세요. 뭐 밀가루보다 반죽보다. 아니, 그래야지 맛있지. 나물이 더 많아야지 맛있지. 와. 응? 밀가루가 많으면 맛있어. 맞지요? 저 나물 부치기 하려고. 나물, 오늘은 몸에 좋은 나물 부치기. 가위가 몇 개가 나와 있어? 이거 오리주둥이네, 오리주둥이. 이쪽은 대수있으면 쓰지 마. 응? 이쪽 하는 대수있으면 쓰지 마세요. 어디 왼쪽? 응. 자. 나물이 귀천이라서 나물이 아주. 나물이 뭐 귀천이야? 귀한 나물 뜯었구먼. 귀한 나물이. 귀한 나물 뜯었구먼. 뭐 귀천이야. 응. 안쪽으로? 양쪽으로. 응, 돼지 빨리 가지. 밀가루보다 나물이 많아요. 나물이 그래야지 진짜 나물이 나물전이죠. 밀가루만 많으면 밀가루전입니다요. 맞지요? 네, 네. 시청자님들 맞지요?